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. 스스로 매달 배출되는 생리를 체크를 해보시고 정상적이었을 때 생리의 양과 기간 또는 색깔, 덩어리, 통증 등의 부분에 이상이 오게 되면서 이러한 생리 이상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상 반복되고 심해질 경우를 생리불순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요. 검진과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.